심장 근육인 이유. 나의 두 번째 심장 종아리. 오. 두 번째 심장이래요. 그 종아리가 심장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. 네. 심장이 온몸으로 혈액을 뿜어져 내면 온몸을 돈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이렇게 돌아갈 때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체에 혈액이 좀 쏠려 있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하체에 쏠린 혈액은 다시 돌아가기 위한 힘이 필요한데 이때 그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. 네, 이게 종아리에 저류된 혈액인데요. 네. 종아리 근육이 제 손이라고 하면 예.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예. 근육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바로 가요. 심장으로. 야, 아, 이게 심장이군요. 예. 심장까지 혈액이 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. 오,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. 네,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네네. 아, 안 가는구나. 안 가는구나. 그리고 심장까지 제대로 혈액을 다시 짜주지 못하고 못 올라가네요. 그래서 다리 쪽으로 혈액이 저류되게 되고 이것이 다리에 부종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하지정맥류 등의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 세 분의 종아리 근육이 어떤지 좀 김대현 소장님하고 안문현 씨하고 한번 좀 볼까요? 우리 한 박사. 아니 한영 선생님도 운동 네. 많이 하셨잖아요. 예. 아, 예. 네, 한번 저도 같이 한번 예. 해보겠습니다. 예. 네. 저분이. 여기 와 그렇죠. 딱딱해요. 근육이 딱 생기네요. 안문현 씨는 미끈해요. 와. 갖고 거래니까 이거 갖고 거래요. 김대현 소장님도 예 나도 갖고 왔어. 그래도 근육이 좀 보여. 어디 이러고 있어. 우와 확실히 다르네요. 아, 이런 거군요. 예 야 오 우와 야 아니 아니 사실은 이동준 씨의 지금 종아리 보고 우리가 지금 놀랬잖아요. 네네. 실제로 아내분들한테 사랑한다고 우리가 손 하트 날리잖아요. 네. 네. 이분들은 종아리로 하트를 날리신 분 계십니다. 어, 그래요? 자 예. 누군지 보이세요? 이방희 씨, 강원동 씨, 하트 모양이잖아요. 진짜 저게 종아리. 아니 저 아내분들한테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신대요. 오. 와. 솔직히 아까 저분들은 남자분이잖아요. 네, 저런 근육 네. 여자가 있으면 부츠도 못 신고요. 아, 맞아. 가지가 안 들어가요. 네, 맞아. 어느 정도 가는 게.